안녕하세요. 이렇다 16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다 168회는요. 아르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르케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늘 저와 짝꿍이 돼서 하시는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찬희쌤인데요. 예. 우리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마돈나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던데. 네. 뭡니까 그게? 마돈나가요? 네. 5.18 문학상의 소설 부문에 네. 신인상을 받았어요. 소설 부문 신인상. 예. 신인상 1등. 신인 1등. 부끄럽사옵니다. 야, 이런 걸 뭐라 등단이라고 하나요? 예, 등단하는 거죠. 야, 상을 타고 등단한다.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이 아는 말하면서 무슨 책에 이렇게 이름 하나 실리는 게 아니고 네네. 상을 받으면서 등단한다. 네네네. 정말 이건 참 우리로서는 좀 범접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예. 아유, 소설 제목이 뭡니까? 시크릿 박스라고요. 시크릿 박스. 예, 시크릿 박스라고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남녀가 출연을 하고 그 남녀를 돕는 그 이제 활동 보조인이 이제 화자가 돼서 그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을 돕게 돼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화자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를 겪는 거죠. 아 사람 이게 되게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 그리고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이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다. 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로. 예,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약간 선정적입니다. 아하. 네, 이게 섹스를 돕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섹스를 돕는 자원활동이거든요. 예. 원래 마돈나니까. 네. 네 마돈나가 또 뭐 마돈나의 아, 섹스가 있겠지. 네, 네, 부끄러워요. 아유, 예. 네, 책에 나오면 우리가 네. 네, 한 10권 정도 네. 우리가 이렇다에서 네. 구매를 해서. 네. 우리 이렇다 청취자들이 댓글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 네. 이벤트 가나요? 네. 예.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책이 문학개간지로 가을호에 나올 예정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가을쯤 되면 다시 그렇군요. 청취자분들 네, 다시 추첨을 한번. 통해서 5권 정도 네네. 이렇게 선물로 쏘는 네. 걸로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착순이니까 먼저 좀 써놓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네. 팟빵이건 오디오 클립이건 페북이건 네, 네. 다 종합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기쁜 소식은 이걸로 갈무리하고요. 네네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아, 될 텐데.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죠.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 시리즈로 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이 코로나 몇 번째가 될까요? 코로나 네 다섯 번째 돼요. 다섯 번째쯤 네, 될까요? 네. 아르키니 벌써 두 번째 같은데 코로나로? 아, 네. 저는 뭐 첫 번째 네네.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요? 아 그러면 다 한 명씩 했으면 네 번째네요. 네네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 같으니만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공중보건의 위기도 있고 또 따라서 이제 경제 위기도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르케님이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 궁금하면서도 다소 또 무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오늘은 이제 네. 경제 위기 시기에 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그 대량 해고, 실업 상태죠. 그걸 막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어떤 그 고용 지원 정책 이런 것들 필요한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 이게 말이죠. 우리는 네. 이렇다 이 출연진을 짠 것도 아닌데 네. 같은 얘기를 해도 다 이게 다 측면이 있어. 그죠? 같은 그러니까요. 코로나 얘기해도 맞아요. 슈퍼바이저님은 철학적인 얘기를 해. 네. 그 다음에 누구죠? 알파조님은 정책적 얘기를 해. 네, 네. 그 다음에 유프로는 경제적인 어떤 경제 성장과 그렇죠. 어떤 네. 경제 거시경제 거시경제적인 거. 이 양반은 항상 노동이야. 노동권. 네, 항상 네네.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네. 근데 사실 네. 아르케님이 이제 지금 주제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삶과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관심이 좀 가고요. 네. 일단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코로나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매일 실시간 뉴스를 들어서 짐작 가는데 네. 경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나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심할 때는 매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그거 체크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좀 숨을 돌리고 나서는 이제 요걸 좀 우리가 보게 되죠. 경제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무너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GDP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발발 이전에 했던 세계 GDP 성장률 전망을
발발한 이후에 다 수정했겠죠? 수정한 네. 결과들이 쭉 있는데 무디스라는 유명한 신용평가기관 있죠? 2019년 11월 작년에 세계 GDP가 올해 2.6%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네. 올해 4월에는 전망치를 당연히 다운시켜서 성장은커녕 마이너스 성장해서 네. 마이너스 0.5% 성장할 것이다. 성장이 아니죠.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여기서 이제 주요 경제권에 속하는 G20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G20 국가로만 이렇게 축소시키면 평균보다 더 낫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저개발국은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더 낫다고 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유로존은 마이너스 2.2%, 일본은 마이너스 2.4%. 독일은 마이너스 3%, 영국은 마이너스 2.6%,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2.7% 등으로 네네. 대부분 마이너스 2% 이상 예, 성장을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이제 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라고 하죠. 보통 네. 여기서도 세계 GDP 성장 전망치를 1.1%에서 네네. 마이너스 0.7%로 고쳐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2020년에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고 하셨잖아요. 참 한치 앞도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작년 11월에 네. 전망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 보면 네네네. 또 이 수정치도 굉장히 많이 이제 폭이 네. 이제 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음흠. 성장률이 마이너스 그때 마이너스 때 당연히 네네. 그랬겠죠. 마이너스 5.5% 때였는데 아. 그 후로 한 번도 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늘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아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될 때가 온 건가요? 그렇죠. 3월 30일에 일본의 유명한 증권사죠. 노무라 증권. 노무라 증권이 3월 30일에 발표했는데 네. 이렇게 발표했어요. 최악의 경우와 최악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네.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2.2% 할 것이다. 이거는 일본 노무라 증권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뭐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악이라는 것이 뭔가면 감염자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늘어났을 세계 경제가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이제 가정이고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5.5%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쨌건 5.5%도 너무 좀 그럼요. 너무 좀 심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차피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건데 어쨌건 마이너스 성장이란 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4월 23일이죠.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했는데 네. 마이너스 1.4%였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IMF가 발표한 거는 그 앞에 말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쁜데요. 네. 지난 4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2020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3%로 잡았어요. 위에서 얘기한 국제신용평가기관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노무라가 우리한테 심하게 한 게 맞네. 그러니까요. 거꾸로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국뽕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코로나 있는데. 코로나 국뽕이죠. 코로나 네, 국뽕. 네. 네. 공장 폐쇄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버텨왔고,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경제적 근거는 뭘까요? 사실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그 생산하고 방역을 동시에 잘 수행하고 있는 네. 아주 이례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단은 내수에서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해서 경기 위축이 이미 벌어졌고.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수출 주도 성장 국가이죠. 근데 수출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러면은 그 밸류 하면은 이제 가치라는 네.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 체인은 사슬. 네. 그러면 세계 가치 사슬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건 어떤 개념이 있어요? 세계 가치 사슬. 가치가 네네. 이렇게 쫙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이런 쉬운 건 제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특히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서 그렇죠? 이제 뭐 전략 물자는 한국에게 뭐 수출을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검사해서 통관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하도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무역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한 이후로 우리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이후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
개념을 좀 청취자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 이제 제가 카메라 예를 들었는데요. 카메라는 이제 가장 단순한 예를 든 거고 네.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겠죠. 뭐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로부터 부품이 와서 또 조립이 되고 이게 나가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의 전체 과정이 네. 세계 경제권과 또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는 그 과정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여러 국가들이 결합되어 있는 글로벌 분업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가 얼만큼 국가 간에 상호 의존해 있고 네네.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가 이걸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밸류 체인. 밸류 체인.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의 분업 체계라고 한다면은 세계화라는 게 결국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사슬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나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아주 탁월하고 간결한 정리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숫자로 좀 와닿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OECD 자료 중에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제 한 나라에서 최종 수요 어떤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일어나면은 그게 다른 나라에서 부가가치 그러니까 GDP가 측정하는 게 결국은 그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된 그 총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가가치가 일어나는가 이걸 표현해 주는 표예요.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소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는 39%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아. 뭐 멕시코는 24%. 뭐 캐나다 멕시코는 왜 그렇게 많이 부가가치가 일어나느냐? 나프타라는 그런 무역 협정으로 자유무역 협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독일은 뭐 11%, 프랑스 10%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8%예요. 8%. 네. 그러니까 뭐 8%도 작은 수치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이 다른 나라들에서 한 어떤 나라의 어떤 소비가 다른 나라들에서 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주 숫자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 한국에서도 부가가치가 생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한국에서 소비도 다른 나라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 미국이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부가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재정 정책을 많이 투입, 특히 이제 유프로가 많이 얘기했죠. 재정 정책 좀 강력히 투입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경제적인 심각한 그렇게 충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좋은 논리가 2차 충격이 2차 충격. 2차 충격이 뭐냐? 좀 전에 말했듯이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네. 그게 다시 한국에 미쳐서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그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파괴가 네. 본격화돼서 이것이 국내 경제에 확 미치게 되면 그 2차 충격인데 아직 이게 오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2차 충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요. 이 오늘 제가 여기 이렇다 녹화하면서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 이 4월 달에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43%라고 근데 엄청 전망한다. 마이너스 43%면. 예. 그러니까 지금 아. 이제 3월까지도 자동차 공장 현지에 뭐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생산도 잘했고 뭐 수출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2차 충격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제조업 전체 부문으로 확대될 경우에 2차 충격이 경제 위기의 정도라는 게 사실 두려울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그 G20 소속된 주요 경제권들이 세계 평균에 비해 성장률이 훨씬 낮게 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수치가 그러네요. 예, 그 수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이들 국가들이 깊숙이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다. 네. 그럼 상당수 나라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경제의 파급, 뭐 2차 충격에서도 아무래도 좀 덜 충격을 받게 되는데 네. 선진국이라든가 주요 경제국들은 당연히 이 체인의 결속력이 아주 강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코비드19 우리
지금 확진자 리스트를 쭉 보면 네. 대부분 확진자가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G7 국가예요. 즉 경제 그렇죠. 발전국들이다. 코비드19의 영향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도 많이 확산이 되고 면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G7이잖아요. 네. 이 나라가 근데 세계 GDP의 60%, 세계 제조업 생산의 65%, 네. 그다음에 세계 제조업 상품 수출의 41%를 차지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생산에서도 생겼고 네. 소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 얘기는 세계 밸류 체인의 허브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은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걸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이사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역을 잘하고 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 해서 이제 나라 한 국가만 대처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만큼 우리는 이제 2차 충격이 좀 곧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량 해고 방지의 중요성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그 고용 지표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치를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수치를 갖고 왔는데요.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만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가장 최신 자료는 이제 통계청이 4월 17일에 발표한 얼마 전에 발표했죠. 3월 달 고용 동향표가 지금 있는데 고용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65.4%로 나와요.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 전년 동월. 전년 동월이면 이제 2019년 3월이죠. 네. 이거에 비해서 0.8%포인트가 하락한 거다. 그러니까 좀 하락하긴 하락했죠. 고용이 조금. 그런데 실업률을 보자면 4.2%예요. 그러면 고용률이 떨어졌다면 실업률은 올해 약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2%라는 수치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떨어진 거 이건 좀 경제가 좀 나빠졌나 싶은데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또 고용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추세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수치로 아직 잡히지 않은 추세가 이제 나중에 수치로 나타나겠죠. 고용률 산정에서 이제 분자가 해당하는 게 이제 취업자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취업자 숫자를 보면 2019년 3월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9만 5천 명이나 감소했어요. 취업자가요? 네. 취업자가. 네. 2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월에 비해서 20년 2월은 증가했었는데 20년 3월은 엄청난 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꺾인 정도가 아니고 확 꺾여서 내려왔다는 거죠. 네네. 즉 추세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내용은 이제 계절 조정 취업자인데 이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68만 명. 계절 조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네. 순수한 경제적 요인만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취업자 수치가 2월과 대비해서 3월에 68만 명이 감소했다. 이런 말인 거죠. 아, 근데 엄청나다. 네,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는 일시휴직자. 네. 기업이 어려우니까 잠시 좀 쉬어라. 근데 일시휴직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3월에 일시휴직자가 16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34만 7천 명보다 12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통계청 통계집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시휴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시휴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그 temporary laid off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통계청 용어 개념 정의로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지만 이게 고용관계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근데 취업자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우리가 이 고용률이 떨어졌는데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아니고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일시휴직자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일시휴직자가 실업에 안 잡힌다 이거죠. 예, 실업자로 안 잡히고 취업자로 잡힌 거죠. 그렇죠. 예. 취업 고용된 상태에는 있으니까. 참. 와, 진짜. 예. 일시휴직 급증의 원인이 현재 코비드19로 난 경제위기 때문에 2차 충격과 맞물려서 이들이 대량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이런 수치 때문에 그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논의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률, 실업률 지표만 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르케님하고 차인쌤 설명을 들어보니 대량 실업 사태를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아까 이제 가치사슬 얘기했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 예, 그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충격들이 오면은 이 대량 실업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이것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번 코비드-19발 경제위기 맥락에서 실업의 의미 또 실업 방지가 왜 중요한지를 좀 차근차근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이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추적이라든가 뭐 격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해왔다는 말입니다. 뭐 폐업은 안 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실물의 위기가 생기고 지금 금융위기의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되는 단계가 되니까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이제 실업이 장기화되다 보면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돈나만 해도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생계를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백수죠. 이게 뭐 한 달, 두 달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버티지 못할 상황이라면 뭐냐? 굶어 죽는 상황이죠. 그렇죠. 벌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렇게 죽냐 저렇게 죽냐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일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나가다 보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란 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잠재웠던 지금 그래서 한 몇백 명 발생하던 확진자가 열 몇 명, 스무 명 순으로 줄어드는 게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는 코비드-19의 방역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굶어 죽느니 코비드 쉽게 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면 결국 감염 방지 문제도 다시 우리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저도 또 다른 이유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의 크기 그리고 예상되는 지속기간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재난수당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실업보험이 있는데 이런 실업보험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난수당이나 실업보험으로 이 대규모 실업으로부터 발생할 국민소득 상실을 커버하기 좀 어려워요. 논문을 하나 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에 걸쳐 실직의 비용과 그 원천 그래서 이제 독일의 증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이제 비교적 그 관대 독일의 실업보험이 굉장히 관대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후하다는 거죠. 그 독일 실업보험이 대규모 해고로 인해 실직당한 노동자의 소득 상실분의 25%만 대체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실업보험에 60% 70% 뭐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실직당한 사람들의 전체 그 모집단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실업보험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을 그 잃어버린 소득을 그 전에 벌었던 소득을 대체했느냐 살펴보니까 그 전에 벌던 거 25%만 실업보험이 커버를 4분의 했다는 1만 커버한다는 독일은 사회보험이 잘 되는 나라인데도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실업보험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실업보험들을 더 강화하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있고 우리나라도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재난수당이라든가 실업보험도 충분히 더 강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고용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갔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실업급여 받는 사람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하튼 소득이 지금 실업급여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좀 높아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꼭 이렇게 두 번 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뭐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그게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사실 형평을 파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르케님이 지금 뭐 독일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는 최근에 네. 이제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을 조금 들춰봤어요. 아. 그게 이제 세계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급하게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네네. 대충 엮은 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북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이 현재 경제 위기를 두 개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측면의 위기가 있고 네네. 수요 측면의 위기가 있다. 공급 측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뭐 공장이 폐쇄됐고 네. 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됐고 네. 항공여행 등의 이동 제한 격리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공급 측면에 이제 문제가 충격이 크게 발생하고 있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요 충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 수요 충격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1호부터 소득이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줄어든 소득에 비례해서 소비가 또 줄어드는. 네,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소비가 주는 건 가게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소비도 줄어들죠. 그래서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소비가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에서도 소비가 줄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어려워질 거에 대비해서 네. 미리 이제 소비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심화될 것이야 이렇게 예측이 되면 네, 네. 당장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지출 좀 줄이면서 소비를 미루는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되죠. 이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wait and see attitude라고 하는데 아. 쉽게 말하면 두고 보자. 두고 네, 보자 네,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꼭 구입해야 될 네. 미국 같으면 휴지라 그러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소비해야 될 것이 아니면 일단 소비를 지연시키는 네, 네. 아까 우리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주요 생산 공장 중에서 한국만 돌아갔는데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게 자동차 당장 없어도 옛날 타던 자동차 타도 심각하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의 자동차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량 실업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네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앉는 것이 이제 보이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에서 실질적 소비의 충격도 있고 소비 심리의 위축에 대한 심리적 소비 이 이중적인 두 개의 소비가 다 큰 충격을 보게 되면 대량 실업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지표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하는지 세 가지 요인들을 나눠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코비드-19 방역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가계 소득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그리고 소비 충격의 완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또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아르케님. 예, 그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비드-19가 진정된 이후에 또 경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 이후에도요? 예,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이게 이제 발등의 불이긴 하지만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복기에 이제 그러니까 코비드발 이제 어떤 그 보건 위기 그러니까 진정이 되고 나면은 네. 경제가 회복기에 이제 들어갈 텐데 회복에 대해서 범위, 그러니까 뭐 산업 부문별 범위 같은 거겠죠. 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속도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결정할 요인으로 고용 관계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 그 노동시장 유연화, 이게 이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고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네. 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그 시점에 만약에 대량 해고가 그러니까 위기 동안에 발생을 해서 다시 회복기에 들어갈 때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업에 그랬을 때 과연 그 정상적인 속도로 회복이 되겠느냐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동안에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특화된 인적 자본이 있어요. 지금 사람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의 업무를 잘 아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 특화되기도 했고 특정한 기술을 가지기도 했고 또 어떤 산업에 특정하게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사람들이 네네네. 다 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을 그 보유하려면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경제 상황이 개선될 때 새로 사람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재고용 및 훈련 비용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구나. 네. 그리고 생산에 바로 투입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네네. 그래서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경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자기 직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존해서 해고에 따른 여러 비용들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위기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이 될지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뭐 불확실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네. 우리가 코비드 또 위기 이후에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랬을 때 대량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여전히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케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정부가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혹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뭐 정부도 뭐 굉장히 이제 자주 지금 이제 뭐 위기 대응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크게 보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뭐 흔히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재난수당 지급하는 거. 제가 신청한 예, 예. 재난지원금. 실업보험 강화 등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공급과 수요로 다 엮여 있는 경제 상호 연결성을 감안했을 때 모두 간접적으로 고용 유지 효과를 가져요. 그렇죠. 뭐 고용을 기업한테 유지하는 이게 직접적인 정책만 고용 유지 효과를 갖는 게 아니고 기업 네. 자체를 살려놔야지 일단 고용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네. 받으면 소비할 거니까. 네. 또 그런데 이제 또 뭐 소비도 어느 정도 돼야지 네. 또 기업이 또 생산 활동을 할 수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고용 유지 정책들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고용 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네.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정책들은 제외하고 네. 직접적으로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고용 유지를 겨냥하는 그런 정책에 한정해서만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이 기업의 고용관계 유지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서 네. 임금 일종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 기업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받는 단위는 이제 노동자가 될 텐데 네네. 이제 기업이 신청을 하면 이제 기업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아.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로 지금 이름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러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럽 먼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단기 노동 프로그램이라는 고용 유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단기 노동이 이제 short time work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단기 노동, 뭐 단기 일자리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뭐 공공근로 예, 우리나라 뭐 공공근로 사업 네네. 이런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이 용어만 보면 착각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거는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네. 기업이 이제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또는 이제 코비드19 방역 이유로 해가지고 노동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줄어든 노동 그러니까 이제 소득도 줄어들겠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은 네. 정부가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네, 쇼타임 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네. 기존의 고용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네. 일종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시 휴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임금 보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죠. 뭐 숏타임이니까. 아 일시휴직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시휴직해라. 네네. 그러고 나서 뭐 그때 무급으로 일시휴직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주로 대부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정부가 그 줄어든 소득의 일정 그러니까 일정 네. 부분을 네네.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 노동자들한테는 참 좋긴 하겠다. 네. 자 그러면은 유럽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부터 살펴볼까요? 네, 독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독일이 사실 우리나라랑 이제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수출형이죠. 네, 수출 주도형 국가죠. 제조업이 굉장히 비대하게 발달한 국가고요. 독일의 단기 노동 프로그램은 독일어로니까 쿠아짜바이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정책이에요. 근데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동안에 이게 독일 실업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그 이후에는 한동안 별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다시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이제 일하다가 다 감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와서 지금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네네.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집에서 일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결정한 기업 신청을 하고 이제 요건 해당이 되면은 노동자는 이제 필요한 만큼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축된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고용주, 그러니까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지급하는 급여 비율은 위기 이전,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받았던 급여의 60%예요. 근데 이게 이제 60%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제 자녀가 없는 사람 되고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67%까지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근데 물론 쿼짜바이트 지원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해당 노동자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휴직인 거지, 네. 아니면 노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있는 거지. 네네. 네. 이 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기업이 일시휴직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원 받고 이제 어느 시기가 됐는데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돼. 그러면 그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유효하는 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시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기업 활동을 하다가 해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 이 동안만큼은 고용 해고를 하지 말라 이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독일 정부가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쿼짜바이트 프로그램 요건을 굉장히 완화했어요.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노동 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의 숫자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었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33%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이건 10분의 1로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우리가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단기 노동 프로그램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많이 완화된 거죠, 이 정도면. 예, 엄청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임시직, 뭐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같은 거겠죠. 기간제 비정규직 같은 거겠죠. 네네. 그리고 파견직 이런 노동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하. 그리고 단축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제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액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사업주 부담액을 기존에 이제 50%만 부담했던 거를 이제 100%까지 다 그 지원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아르케님이 독일의 쿼짜바이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독일 사례를 들어봤는데 이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임금 감소를 정부가 어떻게 보존해 주냐,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느냐,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영국도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좀 달라요. 다른 걸 좀 잘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영국의 고용 유지 정책은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 리텐션 스킴이에요. 한국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유지 계획 뭐 이런 뜻입니다. 일단 직원을 가진 모든 고용주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크건 작건.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게 흔히 말하는 공식 노동자뿐이 아니라 파견직, 소위 얘기하는 또 영시간 계약제. 영시간 계약직이라는 것은 뭐 긴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굉장히 넓힌 거죠. 네네. 다만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영국의 특징이고요. 고용주가 일단 임시휴가를 해야 됩니다. 임시휴가 기간에 하게 되면 그 임시휴가 기간에 노동자의 레귤러 웨이지, 한국말로 하면 이제 통상 임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얘기에 보너스 상여금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영국 개념이에요. 레귤러 웨이지의 80% 혹은 월 2,500파운드. 그러니까 레귤러 웨이지의 80%와 월 2,500파운드 중에서 작은 거, 그 작은 액수를 정부에 청구해서 타는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잡 리텐션 스킵이다. 바랄 수가 있겠고요. 요게 특징은 뭔가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 기업의 직원들이 임시휴가를 써야 돼요. 최소 3주를 써야 돼요. 3주보다 더 쓸 수도 있고요. 3주 이상 임시휴가를 쓴 경우에 해당해서 그 고용주한테 정부가
지급을 하고 여기 이제 노동자한테 돈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일하고 차이점은 독일은 10시간 일하다가 3시간 일해도 그 임금 감소금만큼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영국은 그러면 안 돼. 아예 생으로 놀아야 돼. 아, 그래요? 10시간 하다가 빵이 돼야 되는 거지. 네. 10시간 하다가 3시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약간 영국답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3주 이상 임시휴가를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혀 회사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고용 유지하는 방법이 꼭 전혀 일을 안 하고 쉬는 것도 있지만 뭐 일가리, 네. 일거리도 좀 줄어들고 경제, 네. 경기도 안 좋으니까 뭐 30시간 일하던 걸 5시간으로 줄여서 일하는 그런 쉽게 말해 유연근무죠. 네, 네. 유연근무를 하게 하면서도 고용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영국은 그런 걸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국 정부는 야, 그러면 3시간 나가서 일하면서 코비드 퍼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커.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직장에 아예 안 모이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좀 더 신경 쓴 정책이 아닌가. 네. 말은 고용 유지라고 돼 있는데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예. 3주에. 3주 이상. 3주 네. 이상. 네. 그 독일 영국 사례 듣다 보니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시휴가를 쓰거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면 정부가 상당한 인건비 보조를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고용유지를 의무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건데 고용유지 인텐시브가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죠. 돈을 갖고 이제 네. 고용유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식의 정책이 좋을까. 네. 뭐 좀 선진국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에 반해서는 이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라. 이걸 의무적으로 부과했어요. 네, 네. 아, 조금 더 네. 강제하는. 네.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네. 이거를 이들이 해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돈 지원은 돈 지원대로 하고 네. 해고금지는 또 해고금지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될 수 있겠고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손실 비율에 따라서 임금 비용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경제적 이유로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을 먼저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런 걸 조건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건 이제 해고 금지하고 고용유지 정부 지원을 연기시킨 거죠. 이탈리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미국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고 금지를 한다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정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 네네. 네덜란드가요. 네네. 그러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고용 유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지 뭐 저는 궁금한데요. 예, 뭐 얼마 정도 충분할지는 이 고용 유지 그러니까 임금 보조금 지급 네. 수준이라든가 지급 뭐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오스트리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인센티브가 얼마 어떻게 작동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3개월 동안 통상적인 노동 시간의 10%만 노동을 이행하면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 40시간 일했는데 네. 그 중에 10%면은 4시간. 4시간. 예. 그러니까 4시간만 일하라는 거예요. 주 4시간. 뭐 물론 더 일해도 되는데 10%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줄어든 소득과 임금 소득을 정부가 이제 재정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모델인데 3개월 동안 그런고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이제 줄어든 노동자의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과거 받던 노동자 임금의 약 8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80 설정이 돼 있어요. 80 누구는 80%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네네. 80에서 90%까지 보전해 줍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는 또 신인 노동자, 그러니까 네. 처음 그 직장,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100%까지 이렇게 보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단기 노동 수당이죠, 그러니까 쇼타임 워크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실업 수당 있는데 실업 수당이 기존에 받던 소득 55%까지 보전해줘요. 그러니까 80에서 90%까지 보전해주면은 훨씬 더 실업 수당보다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실업보다는 이게 더 이게 훨씬 더 더 좋죠. 실질적으로 이득도 되고 고용도 유지하면서 훨씬 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금속 산업 뭐 대표적으로나 자동차가 있죠. 어떤 자동차 회사 다니는 A 씨가 있다고 해봐요. 오스트리아에 이 사람이 이제 단기 노동 프로그램 적용 이전에 주 38.5시간을 일했어요. 네. 그리고 월 급여로는
2,651유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라가지고 순소득은 얼마냐 이렇게 잡으니까 1,829유로예요. 네. 이제 월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기업이 단기 노동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가지고 A씨의 노동시간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노동시간의 10%로 줄였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그러면 A씨는 정부로부터 순소득의 85%인 월 1,555유로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예. 10% 정도만 하고 예. 순소득의 85%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아, 이때 이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네. 3개월 동안 다 합쳐도 1,044유로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네. 2,651유로였던 사람이 한 달에 네. 3개월 동안 사용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개월 동안 이 사용자 다 합쳐도 사장은 그러니까 1,044유로만 이 사람 A씨한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용주도 부담이 훨씬 줄고. 예. 그런데 만약에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A씨를 해고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손을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예. 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겠죠. 고용 유지 조건으로 나오는 그 정부 지원이니까요.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 노동법상 일종의 해고 수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에 그 해당되는 임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3,500유로 정도 되는 겁니다. 예. A씨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합쳐서 회사는 1,044유로만 주면 되는데 네. 고용을 유지하면서 네. 당연히 만약 이 사람이 해고를 한다 그러면은 3,500유로 가까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익이 있겠죠. 충분히 인센티브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익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국의 단기 노동 프로그램이 모두 이런 수준의 인센티브가 작동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월등하게 이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유럽의 나라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유럽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지 궁금해서. 한국은 뭐 이렇게 좀 원래 선별 좋아하잖아요. 지금 기재부라든가 정부가 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하나 나눠놓은 거가 좀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 지금 네. 녹음하고 있는 게 4월 23일 지금 목요일이죠. 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좀 더 강화해서 발표했는데 강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네. 22일 발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정해놓고 여기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거죠. 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대규모 해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 그건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건 정부가 이렇게 네,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럽을 아까 보시면 유럽은 이제 전 범위, 네네. 전 경제 네, 이런 게 다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특별 고용 아. 문제가 심각한 곳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아니, 그리고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정부가 지정해서 네. 예, 원래는 이제 22일 전에는 조선업만 해당이 됐었어요. 아, 예. 이번에 어디를 포함시켰냐. 3월 9일에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네. 공연업 이걸 이제 추가했고요. 네. 이번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네. 공항버스 등을 추가했습니다. 참 굼뜨죠. 네.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4월 22일 와서 지금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문 닫은 후에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굼뜹니다. 네. 네.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네. 다행히도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통상적인 75%에서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네.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되는 특별 업종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무급 휴직을 했을 때 요거를 신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인 경우에는 1개월까지, 네. 비특별 고용 지원 업종인 경우는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 유지 조치 이후에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을 이제 무급 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이후 1개월 이후 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완화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기업에 주잖아요. 그러면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액 노동자 임금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가는 거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왠지 불길한 얘기가 있을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큼은 가는 거예요. 네. 그거만큼은 네. 노동자에게 다 지급되도록 네. 되어 있다. 네. 네. 아, 그럼 안심이고요. 네. 셋째는 이제 그거 큰일 나죠. 아니, 정부를 너무 불신해가지고 제가. 아, 정부가 사업주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네. 아, 사업주를 불신해서. 네. 세 번째로는 말이죠. 네. 현재 이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되는 게 휴업수당 규정인데 네. 요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업주는 안 되는데.
휴업수당 줄려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 대출을 해주는 이게 이제 세 번째 방책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노사가 고용 유지 협약을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네.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네, 네. 협약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노동자는 이제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네. 예, 사업주 측은 일정 기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이제 협약 내용을 협약을 맺고 정부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예를 들면 이제 뭐 50%라든가 네, 네. 이런 걸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랑 고용유지 지원금이랑 성격이 뭐가 달라요? 예, 지금 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네. 아, 네, 안심입니다. 제가 뭐 저만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예. 이게 유럽 국가들의 단기 노동 프로그램과 비교해야 우리나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벌써 이제 뭐 특별 업종도 있고 그다음 네. 뭐 유급 고용 조치를 1개월 한 이후에 또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한다든가 벌써 좀 까다롭죠 뭐가. 네. 뭐 자꾸 규정이 많아요. 우리 좀 전에 봤지만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뭐 여러 나라 봤잖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휴직을 하거나 대표적인 노동시간 단축하면 정부가 딱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유급휴업을 좀 한 다음에 그러고 나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자꾸 복잡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3개월에서는 1개월로 단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네, 네. 그렇다고 하나 여전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까다롭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지원 수준이 좀 낮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유럽 국가들은 기존 급여의 60에서 90%까지 하기 위해 살펴봤잖아요. 네. 독일도 보고 오스트리아도 보고 이렇게 네. 봤는데 그리고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1인당 이렇게 50만 원. 이야. 그 위에서 예, 그 위에서 오스트리아 A씨가 노동시간을 네. 90% 단축하고 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555유로라고 했잖아요. 네, 네. 유로 환율을 지금 계산해보면 월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좀 생활 유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재정 투입을 안 하니까 지금 계속 뭐 월 정액이 어디 있어요? 월 정액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지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노동자의 네네. 범위도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영국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긱 노동자, 네. 플랫폼 노동자 같은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노동자성이 강한 특수 고용 노동자, 네네. 특고 노동자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수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빠지고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또 그 언론에 나왔던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올 또 3개월 동안 뭐 50만 원씩 그 생활 뭐 긴급 안정자금인가 뭐 이런 명목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도는 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고용유지 지원금 이 정책 안으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전 사실상 이런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인데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 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네 번째 항목 있잖아요. 황당하죠. 그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깎을 걸 동의하면 그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는 조건인데 예. 이런 게 사실 기업에 의해서 저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렵다 이렇게 해갖고 충분히 하고도 네. 남아. 남아. 네. 네. 마돈나님이 정말 네. 아주 늘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천재적인 걱정을 겪어봐서. 네. 사실 이렇게 유럽 국가들도 단기 노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단기 노동 프로그램도 네.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 지원이 손실되는 임금의 100%가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보면 이제 최대 90%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급여 전체 항목이 아니고 순서득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손실은 노동자도 좀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받던 금액의 최소 뭐 70%라든가 80%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지금 고용협약 조건부 해고 금지 내용은 정말 그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해야만 하는 조건이라면 이게 노조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 사업장 대부분 다 노조가 없잖아요. 이 사업주가 상당히 큰 폭의 임금 감소를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난 그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야, 너 잘릴래 이거 수용할래. 네. 그러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지금 나와 있는 정부 대책에서는 뭐 그 기업이 어려운지 진짜로 어려운지 어려운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신청만 이용만 하려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정부 그리고 또 정부 지원액은 삭감된 임금액의 몇 퍼센트가 될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시적으로만 그냥 50%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사업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6개월 동안 임금 뭐 한 뭐 3분의 1 정도가 깎여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전체 예산 한도가 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네. 아직은 뭐 이걸 뭐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또 정부가 기업이 약하잖아요. 기업이 아우성을 치고 더 늘려달라고 그러면 또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진짜로 어려운 기업, 진짜 어렵지 않은 기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그러니까. 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좀 걱정됩니다. 저는 아르케님 목소리 완전 높아졌어 아까. 그러니까 임금 감소를 네.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임금은 가능하면 유지시켜야 될 게 좋은데 지금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금 감소를 오히려 정부가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정부의 수관 사업을 예.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아, 이게 네. 저는 아르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네? 안 해야죠. 그럼 이런 협약은 안 해야죠. 예. 아, 어쩌 안 하고 네. 정부가 이런 계획은 좀 철회하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지금 한국 유례 없는 거대 국회 거대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책임을 가지고 예. 전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그런 어떤 그 책임 의식을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정부 지원액도 지금 뭐 정액 50만 원 이래 하지 말고 임금 감소액의 80% 네, 90%까지 네, 못 한다 하더라도 유럽식으로 네, 네. 80% 이렇게 정해 갖고 좀 국민의 삶을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정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차현쌤 되게 총선도 이겼는데 되게 짧고 강력하게 네. 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 좀 보여줘야지 자기들이. 예. 어쨌거나 예.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의 개선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에서 우리가 정부 정책 얘기하고 또 비판도 하면서 네. 대략적으로 뭘 고쳐야 될지는 이제 도출됐다고 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좀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꼭 필요하다고 싶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 각종 유동성 지원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한테 뭐 지원하니까 금액이 16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분 이제 그 금융 지원일 텐데 네. 대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주 뭐 무이자라든가 아주 저리 이자로요. 근데 이런 유동성 지원 조건에 해고 금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고용 유지 지원금과 연계하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크게 이렇게 그 고용 유지 효과가 강하진 않거든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이거 받느니 그냥 해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금융 지원이 훨씬 더 기업한테 절실한 상황이고 그럼 해고를 막으려면 이것과 연계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지원해 줄 테니 해고 금지해라. 네. 그리고 위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덜란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강력하고 좀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게 정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고용유지지원금과 해고금지를 강하게 연동시키는 지금 이제 그 인센티브 구조로만 설계되어 있는 건데 네. 뭐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기간에는 절대 이 돈 받는 동안에는 해고 못한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 이거 너무 조건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 지원 수준이 좀 전반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유럽 수준으로 쇼타임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럽의 쇼타임 워크 프로그램 정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임금 보조금이 임금 축소분의 한 80% 정도는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야 살지. 네. 그리고 최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지 말고 네. 명확하게 지급 기준을 좀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조건에서 유급휴가 1개월 조건 뭐 이런 것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뭐 특수고용 지원업종 제도 이런 게 복잡하게 운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솔직히 어떤 기업이 어렵고 어떤 기업이 안 어렵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금융 지원할 때는 그런 기준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은 고용 유지 지원금은 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고용 노동자. 제가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 포함되거든요. 네네. 사실 네네. 많은 오프라인 그 작업을 하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 대다수가 굳이 이제 법적으로 분류하면 특수고용 노동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새롭게 경제가 변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케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안 하고 있고 왜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고 뭐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지원책을 내놓을까 뭐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르케님의 내용만 좀 우리나라 정부가 딱딱 받아들여서 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료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관료들은 왜 이렇게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려는 아니 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제안을 하면 정책적 제안을 하면 이제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정부에서는 아 뭐 그 예산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김철희 TV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이 기재부가 문제다. 기재부. 재정 건전성이라는 네, 이 신자유주의 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 이놈들아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걔네들도 사실 몇십 년 전에 공부한 것 갖고 써먹고 있는 거고 세상이 바뀌고 경제학도 변하고 있는데 몇십 년 전에 배운 걸 그냥 써먹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걔네들 어떻게 공부한 애들인지 내가 다 알거든요. 아. 네, 다 제가 곁에서 보내드리라. 지금 국회 예산처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 책정된 정부 예산이 GDP 2019년 명목 GDP 한 1% 수준이에요. 그 얼마예요 그러면은? 한 19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도 훨씬 많잖아요. 네, 네. 세계 1위인데 미국 GDP는 미국은 그 이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이 네. GDP 대비 6.3%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6배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총 금액으로 네.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예. 거죠. 예. 독일만 해도 4.4%. 어허.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는 영국만 해도 1.8%인데 한국은 겨우 1%예요. 전체 액수도 작지만 논쟁 수준도 아주 한심한 게 지금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한테 주느냐 100%한테 주느냐 이걸 지금 2개월째 난리를 치면서 아 이제 겨우 이제 네네. 가닥을 잡아서 70%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됐잖아요. 아니요. 100% 지급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또 바꿨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뀐데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정세균 총리가 뭐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고 뭐 기획재정부가 뭐 수용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뭐 공식적으로 결정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건 간에 이게 무슨 아직도 무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 자손들에게 부채를 물려주지 맙시다. 네네. 빚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데 이게 개인 부채가 자기 아들한테 전가되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국가 부채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기재부 관료들 머릿속에 있는 이 균형 재정, 재정 건전성 이런 네네. 이데올로기가 지금 고용 유지와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결국 균형재정 이데올로기를 깨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네. 이런 몇 얘기시네요. 몇 십 년 전에 배운 그런 경제학 책을 갖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한국 정부는 듣고 계신가요? 이렇다를. 기재부 관료들이 다 행정고시 네. 출신이거든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공부한 거 갖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행정고시 그 레터를 갖고. 그게 네. 뭐 기재부만의 문제이겠습니까만은 예, 우리 관료들 그리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다 16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